한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 모든 온라인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www.careeronestop.org입니다. .com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finding training, 그 다음에 unemployment insurance information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job search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job search를 클릭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job search에 대한 타이틀 넣으시고 location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현재 구인 광고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예를 들어볼까요? job search에서 cashier 그리고 뉴욕을 눌러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인 광고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인 광고로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인디드라든지 job exchange라든지 이러한 사이트라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보 내용이 올려질 수 있다는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Career One Stop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좀 오늘 영상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 란을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시는 로케이션 중간에 보시면 Find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내가 살고 있는 State 그렇죠? 주를 클릭을 하시고 서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플로리다를 이렇게 로케이션 누르시고요. 서치를 누르시면 밑에 보시면 플로리다에서 있는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그 지역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업데이트되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또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현재 지원하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플라이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바로 어플라이를 하실 수도 있는 링크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다음으로는 한번 뉴멕시코로 한번 또 뉴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뉴욕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면 General Information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클레임을 바로 가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링크가 바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현재의 뉴욕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바로 링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주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른 주로 뉴멕시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뉴멕시코를 누르고 서치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 이런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뉴저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뉴저지의 서치를 누르면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구글에서 번역을 한글로 누르시면 한글로 바로 보이시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로 누르시면 다시 영어로 보이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는 방법, 전화로 어플라이를 하는 방법, 위클리 베니핏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의 위클리 베니핏,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에 어떻게 계속 매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뉴 유저, 그 다음에 현재의 무슨 요일에 어떻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 네 자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그런 역할의 모습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무슨 요일에 하실 수 있는지 내용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른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신청하시는 방법인데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넣으시고 생년월일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first name과 last name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시작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것처럼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로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는 클릭 굉장히 쉽죠. 자, 여기에 need help 한번 눌러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노동국으로부터 답변과 궁금한 점을 물어보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으셔서 여기 보시면 send an email이 있습니다. 이 send us email을 누르시면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궁금증을 보내실 수 있는 form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되시죠. 그리고 로컬에서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 이름과 또 last name, first name 누르시고 내 이메일 주소로 누르시면 나중에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 포맷에 넣으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submit을 하시면 많은 시간 동안에 기다려야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답변이 오거나 이런 내 내용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CareerOneStop.org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점점 필요하신 분들이 더 계시겠죠? 어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질문을 주심에 따라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이니까 제가 이 사이트에 대한 링크 영상 밑에 다시 한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바로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